물에다가 1g의 소금을 넣은 거거든요. 네, 이 정도가 그래도 우리가 짭짜름하게 느껴져야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다. 네.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생김 있죠, 생김. 네. 그 조미하지 않은 생김을 이렇게 맛을 봤을 때 짭짤한 느낌, 그게 적정한 소금 용도로 분량을 보고 있습니다. 생김이 어떻게 조미하지 않다고요? 네, 그게 짜다라기보다 네. 그 정도의 염도 맛이 우리가 일정하게 하루 권장량의 소금량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는 거죠. 김 굴 때 소금 뿌려서 굽잖아요, 약간. 그럼요. 그 전에 생김이 입에 들어갔을 때 약간 짠 느낌이 있어요, 우리가. 찍어 먹죠, 우리. 그러니까. 아니, 그러면 그냥 입맛이 다 각자 다른 건지 아니면 짠맛에 중독된 건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? 사실 이제 쓴맛하고 단맛은 체질적으로 연관이 꽤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짠맛은 상당수가 훈련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이 물이 약간 좀 뭐 싱겁다라고 느끼시는 분은 평상시에 좀 짜게 훈련됐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. 그러면 지금 말씀해주신 방법 말고 짠맛에서 좀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? 일단은 소금 대신에 향신료나 향신 채소를 쓰는 거. 두 번째는 짠 소스나 양념을 좀 덜어내는 거. 세 번째는 석주일 씨가 계속 에 하셔서 좀 더 실질적인 거는 네. 우리가 밥을 많이 먹으면서 반찬을 먹다 보니까 짠 것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. 이 밥 맛에 희석이 돼서 맞아요.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반찬을 중심으로 식사를 하시게 되면 네,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염도를 좀 줄일 수 있겠어요. 근데 이게 석주일 씨가 A 하는 이유가 뭔지 아는 게 운동하고 나서 야 설렁탕에 딱 그 먹으러 갈까 이러지 누가 깍두기 굽는 야 오늘 우리가 두부살라도 먹으러 갈까 이런 거가 있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, 거죠. 특히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습관이 나쁘게 들인 게 뭐냐면 땀을 많이 흘리니까 오히려 소금 같은 걸 막 먹기도 했거든요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 입맛에 정말 그 짠 게 그냥 짜다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자 여러분 문제 풀어보겠습니다. 짠 음식 커피와 더불어 고혈압 환자들이 조심해서 먹어야 할 음식을 적어주시면 됩니다. 하나, 둘, 셋. 자, 드세요. 드세요. 자, 드세요. 자, 김상수 씨, 면? 네. 밀가루? 이건 정답이에요, 밀가루. 왜? 제가 지금 혈압이 높은 게 그래요. 여태까지 그런 걸 많이 먹어왔었거든요. 아하. 신영 씨는? 특이하네요. 맛없는 음식? 하나니까. 욱하자. 혈압이 딱! 맛있는 음식 먹으면? 네. 음식 많으면 아 이거 맛이 왜 이래? 이러면서. 자, 김숙 씨. 이거 탄산 음료. 아, 왜요? 왜냐면 이게 막 벌컥벌컥 맛있다 보면 여기 목구멍이 막 타들어가면서 막 되게 짜릿한데 이거 엄청 달잖아요, 탄산 음료는. 탄산도 있고 달. 이게 단 음식도 좀 안 좋을 것 같아서. 염경환 씨. 케이크. 그러니까 그 밀가루도 안 좋은 것 같고 단 이제 것도 단 것도 안 좋고 그러니까 케이크. 지금 거의 비슷비슷한데 정답이 안 나왔어. 자, 정답만 드세요. 자, 이기 교수님. 고혈압 환자들 좀 조심해야 될 음식 정답은 뭔가요? 정답은요? 에너지 음료가 되겠습니다. 에너지 음료. 에너지 음료. 에너지 음료. 그리고 요즘에 또 젊은 친구들이 이 음료를 많이 마셔요. 고삼, 특히 고삼. 일단 에너지 음료는 당분도 많고 카페인도 많습니다. 여기에 이제 타우린 같은 성분들을 고용량으로 넣게 되는데 카페인하고 좀 시너지를 내게 돼서 혈압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는 부정맥을 유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에너지 음료를 마시고 나서 혈압을 재봤더니 수축기 최대 혈압이 한 3.5mmHg 정도 올라간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. 가급적이면 에너지 음료는 뭐 많이 드시는 건 피하셔야죠.